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549페이지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볼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도망을 쳤습니다 왜 그렇게 도망갔을까요? 무엇이 무서워서? 뭐 때문에 그렇게 도망을 갔을까요? 천자병법에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합니다. 36개 출행랑 36가지 전략이 있는데요. 그 중에 맨 마지막에 나온 것이 36개. 불리하면 도망가라 이거죠. 질 것 같으면 도망가라 이거죠. 안 도망가면 죽으니까. 죽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도망가는 것이 근데 도망갈 때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하고 도망을 가라는 거죠 안 붙잡혀야 되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도망을 쳤다 하는 것은 싸우다가 도망을 갔을까요? 그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도망갔을까요?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여기 18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18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하십니다. 아방 앞에 오늘 나타나라. 그래가지고 갈멜산에서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함께 기도의 대결을 벌입니다. 누구의 기도를 응답해 주는가? 누가 섬기는 신이 진짜 살아계신 신인가? 여호와 하나님이냐? 아니면 바알의 우상이냐? 아세라의 우상이냐? 저쪽은 850명이 모였습니다. 여기는 여호와의 선지자는 엘리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서 응답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기도하고 부르짖었지만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는 펄펄 뛰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창으로 자기 몸을 찔러 피를 질질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혹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불쌍히 봐가지고 응답해 줄까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니까 믿음의 대상이 잘못된 것이지 믿음은 좋아요. 이렇게 창으로 몸을 찔러서 피를 흘리면서 기도하면은 더 불쌍히 여겨가지고 자기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 해가지고 믿음이 있는 겁니다. 우상에 대한 믿음이. 그런데 응답이 있을 리가 없지요. 우상이 뭡니까? 철을 부어가지고 만든 조각품, 나무로 깎아 만든 조각품. 그게 무슨 신인데 그게 어찌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 없는 것인데 우상인데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짤막한 기도에 불로써 응답하셨습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하여 가지고 제단을 제물을 태우고 제단을 태웁니다. 그리고 제단을 둘러싸고 있는 도랑의 물까지 다 증발시켜 버립니다. 놀라운 광경을 보고 둘러싼 백성들은 땅바닥에 엎드립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로다. 그들은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 일곱 차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니 얼굴을 무릎 사이에다가 넣고 한번 해보셨습니까? 배가 나오신 분들은 안 될걸요? 엘리야는 배가 안 나왔다는 거죠. 얼굴을 무릎 사이에다가 넣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지 일곱 차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메마른 이스라엘 땅에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집니다. 쏴쏴 쏟아집니다. 이것을 보고 아방은 병거를 타고 산에서 달려 내려갑니다. 이스라엘 군까지 21.5km 병거 타고 달려갑니다. 여기 병거 바로 앞에서 엘리야가 흙탕물을 튕기면서 뛰어갑니다. 지칠 줄 모르고 뛰어갑니다. 21.5km 짧은 거리가 아니거든요. 여기 수원에서 오산까지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병거 앞에서 뛰어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아방은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병거 위로 올라타라고 할 만도 한데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냥 아무 말 안 해요. 멍청인지. 그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봤잖아요. 엄청난 일을 봤잖아요. 병거 위로 올라타라고 해서 궁궐로 모시고 가서 식사도 한 끼니 대접하고 앞으로 내가 나라 일을 어떻게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물어볼 만도 한데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다윗 왕이라든지 요시야 왕이라든지 여호사밧 왕이라든지 이런 왕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근데 아방은 병거로 올라타라고도 안 하고 엘리야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궁궐 앞까지 궁궐 앞에까지 뭐 하려고 합니까? 궁궐로 모시고 들어가서 밥 한 끼니 안 줄 사람 이런 멍청이 왕한테 뭘 기대를 하고 궁궐까지 뭐 왜 가 거기를? 그냥 자기 집으로 갈 일이지. 실망했겠죠. 괜히 여기 이스라엘 군까지 괜히 왔구나. 이거 들어오라 해가지고 밥 한 끼니 안 주는 저런 왕인데 왕을 만나서 식사라도 한 끼니 하면은 왕에게 할 말도 있었겠지요. 왕에게 할 말도 있었겠지요. 근데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병거 앞에서 마당새처럼 그냥 흙탕물을 튕기면서 뛰어갔던 거죠.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아방은 여기 오늘 본문 19장 1절에서 궁궐로 돌아가서 자기 아내를 만나가지고 그날 있었던 일을 보고를 합니다. 이거 보고했다고 해야 맞아요.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날 대충 행한 일과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인 일을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한 가지 빠진 게 있잖아요.
엘리야가 보고한 내용 중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 빠졌어요. 무엇입니까? 뭐가 빠졌어요? 이걸 찾아내서 말해야 아합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뭐가 빠졌어요?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칼로 선지자들을 죽인 거, 여기 모든 여기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을 말하죠. 이걸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 빠졌어요. 뭐가 빠졌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빠뜨렸어요. 기도는 엘리야가 했습니다. 그러나 불로서 응답하신,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게 무슨 엘리야가 한 일입니까? 뭐 엘리야는 기도밖에 한 것이 없어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제단에 불로서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일곱 차례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비를 내리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3년 반 만에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그날의 주인공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갈멜산에 올라가서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로 더불어 기도의 대결을 벌이게 한 거, 이것도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여호와 아예 여자도 안 나와. 하나님 하자도 안 나와. 아마 그 얘기하면은 뭘 몰라서 그러는 건지, 하나님 여호와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뭘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이세벨이 기분 나빠할까 봐서 말을 못 꺼내는 건지, 아무튼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2절에서 이 보고를 듣고 이세벨이 뭐라고 하느냐,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아는 거지요. 알았으니까 엘리야 있는 곳에 사자를 보내가지고 내일 이맘때까지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의, 네가 죽인 저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같이 되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이라도 내리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죽인다는 거죠. 내일 이맘때까지 너 죽인다는 거지요. 근데 여기서 이세벨이 신들이 이렇게 말, 그러니까 여기 이건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방이 하는 말을 들었으면은 아,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지금까지 내가 섬기던 바알이나 아세라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우상이구나, 이거 허수아비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야 되는데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신들이 여전히 우상에 대한 믿음이 변치 않고 있습니다. 아주 독실한 우상의 신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리게, 무슨 벌을 내려, 이제 벌을 내릴 줄이나 알아, 우상이. 그렇게 창으로 자기 몸을 찔러서 피를 흘려가면서도 하루 종일 기도하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신이 무슨 벌을 내렸지?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뭘 못 깨달아 아직도 마음이 강팍해 가지고 그냥. 그리고 이렇게 악독한 여자가 지금, 아니 엘리야가 기도해 가지고 지금 비가 내리잖아요. 지금 농사도 지을 수가 있어, 이제 짐승도 키울 수가 있게 됐습니다. 백성들이 좋아서 얼마나 기뻐하고 날뛰는데, 아니 엘리야를 죽인다고? 이런 악독한 여자. 아무리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도 못 깨닫는 이런 강팍한 여자. 이 여자가 지금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정농단하고 있는 거죠. 이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는 걸음만 날 살려라 하고 36개 출애굽 왕을 놓아 어디로 가느냐? 남왕국 유다로,
거기서도 제일 남쪽에 있는 부엘세바에까지 도망을 갑니다. 죽으라고 도망을 가. 짧은 거리가 아닌데. 에? 부엘세바까지 거리가 얼마냐? 140km인데요. 여기 수원에서 대전까지 그보다 더 가는 거죠. 도망을 가. 그래도 마음이 안 놓여가지고 거기다가 사환을 놓고 광야로 하루길쯤 더 갑니다. 그래가지고 로뎀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가니까 광야에 가면은요 군데군데 로뎀나무가 있어요. 한 그루씩. 높이는 한 2, 3미터 뭐 이 정도 되는데 잔가지가 무성해가지고 그리고 노란 꽃이 피어. 그래가지고 그 그늘 아래 한 두세 명 정도 앉아서 쉬기에 딱 좋은 그런 나무가 로뎀나무인데 그 로뎀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여호와여 이제는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죽여달라는 거죠.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엘리야가 왜 이렇게 도망을 가가지고 죽음을 구하고 있는지. 어쩌다가 엘리야가 선지자답지 않게 하나님의 종답지 않게 이렇게 돼버렸는지. 정말 그 모습을 보면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온 옷에 그냥 흙탕물은 튀겨가지고 그냥 지저분하기 짝이 없고 몰골은 그냥 초췌하고 밥을 지금 어저께 아침부터 못 먹었어요. 어저께 아침부터 못 먹고 그저께 한 그저께나 될 거예요 아마. 여기 18장에서부터 밥을 못 먹었으니까. 그리고 부엘세바까지 도망왔지요. 아방이 밥 한 그릇 안 줘. 그리고 광야로 하루길쯤 또 왔어. 그러니까 한 3일 정도 지금 밥을 쫄딱 굶어가지고 얼굴은 초췌하게 짝이 없고 그냥 온몸에 그냥 먼지투성이에다가 참 불쌍하기 짝이 없어요.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 그 중에 하나는 먼저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안 죽으려고 도망을 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엘리야도 사람이라 뭐 죽이겠다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도망가지. 그런데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19장 3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 형편을 보고 도망을 갔다고 했어요. 그 형편을 보고. 그 형편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백성들을 보니까 실망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소리를 질렀지만은 그걸로 끝이요. 그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 엘리야가 시키니까 우상의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가로 데리고 와서 죽인 것은 그냥 그건 했어요. 그러나 시키는 것밖에 몰라. 더 이상 알아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됐으면은 이제부터 나라 안에는 우상 다 때려 부셔야지요. 우상 다 때려 부셔야지요. 우상.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요. 여호와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우상 섬긴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회개하고 했어야지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수르마 충문앞 광장에 모인 그 포로로 된 상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막 울면서 회개합니다. 막 소리 내어서 울면서 회개합니다. 근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했다는 말도 없고 우상을 때려 부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백성들이 더 나아가서는 아방한테 왕이여 이제부터 우상 섬기지 맙시다 해야지요. 그리고 이세벨 왕은 내놓으십시오.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성경에 우상을 섬기게 한 사람은 남을 우상 섬기게 한 사람은 죽이라고 돼 있어요.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파멸시키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지옥으로 던져 넣는 거니까. 악 중에 가장 큰 악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우상 섬기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죽여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그래서 이 아세라 선지자들, 바알의 선지자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다 죽인 거예요. 다 죽이게 율법대로 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행동으로 옮겼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때뿐이야.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시로다. 그러니까 어쩌란 말이오. 그걸로 끝이오. 그냥 이런 답답한 백성들을 보고 엘리야가 어찌 실망 안 하겠습니까? 실망을 한 거죠. 그리고 아방을 보고 또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실망 안 하겠어요, 아방? 아까 말씀대로 들었다시피 병거 타고 가면서, 자기는 병거 타고 가면서 피 맞고 그냥 흙탕물 튀기면서 막 마당새처럼 뛰어가는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의 종을 병거에 올라타라고 한마디도 안 해. 이 멍청인지 이거, 아니면 엘리야에게 무슨 저 아직도 감정이 남아있는 것인지.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병거 타고 가던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 병거로 달려가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물어봐. 지도하는 자가 없이 어찌 깨닫겠느냐? 여기 올라타서 나 좀 가르쳐 주시오. 이렇게 합니다. 여기 에디오피아 내시, 여기도 나라의 2인자입니다. 왕 다음 가는 2인자입니다. 이렇게 높은 사람이 처음 본 사람을 그날 빌립 집사 처음 봤죠. 어? 정말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 병거위로 올라타게 해가지고 지도를 받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아방은 뭐냔 말이야. 엘리야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잘 알잖아요. 그날 있었던 일 자기가 현장에서 목격했지 않습니까? 불 떨어지는 거, 빗 쏟아지는 거 봤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도 다 봤고. 그런데 병거로 올라타라는 얘기 한마디 안 합니다. 이런 이 답답해도 이런 답답한 사람이 군걸로 모시고 가서 엘리야는 아마 그걸 기대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군걸 앞까지 달려갔겠지요. 뭐라고 궁궐 앞까지 가? 자기 집으로 갈 일이지. 밥 한 끼니 궁궐로 모셔다가 밥 한 끼니 대접할 줄 모르는 이런 멍청이한테 뭘 기대를 하고 이스라엘 궁궐 앞까지 왜 달려갔어? 왜? 실망했겠죠. 밥이 문제가 아니라 식사 한 끼니 하면서 나라 일에 대해서 물어봤어야죠.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지자에게 은원으로 하고 물어봤어야죠. 지도를 받았어야죠. 근데 이 멍청이도 보통 멍청이가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실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그런다, 거기다가 또 이세벨은 또 죽인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뭡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뭐하냐? 비가 쏟아지면 뭐하냐? 다 소용없어. 백성이고 왕이고 아이고 답답해. 다 소용없어. 더 이상 내가 할 일도 없고 죽어야지.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이세벨은 왜 이렇게 바로 안 죽이고 내일 이맘때까지 죽인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 여자가요 바보가 아닙니다. 아방을, 자기 남편인 아방을 요 쥐고 뒤에서 흔드는 여자예요. 머리 꼭대기 앉아있는 여자예요. 머리가 돌아가는 여자입니다. 그날 있었던 일이 아직 백성들의 뇌리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엘리야를 죽인다면요 백성들에게서 폭동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백성들이? 아무리 바보 같은 백성이라도.
그걸 두려워해가지고 그날 바로 안 죽인 겁니다. 다음날 죽이게 죽이려고 마음먹었으면 엘리야 있는 거 알아고 사자를 보내가지고 야 먹다 와 이렇게 했겠죠. 아니면 잡아와 해가지고 죽였겠죠. 근데 사자를 보내가지고 내일 이맘때까지 너 죽인대. 도망가라는 거죠. 하루 시간을 주어서 도망갈 여유를 준 거죠. 도망가라는 거죠. 쫓아버린 거죠. 머리 쓴 겁니다. 이세벨이.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저 멀리 남방으로 갔다가 광야로까지 가서 노뎀나무 그대로 앉아서 이렇게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나서 지금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초라한 모습으로 힘없이 축 늘어진 채 자고 있는 엘리야.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깨워 일어나라 떡 먹어 물 마셔 숯불에 구운 떡 얼마나 맛이 있었겠습니까? 한 3일 굶었으니까 뭐 기가 막히게 맛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누워서 자 다시 천사가 깨워 떡 먹어 물 마셔 그래가지고 그 힘을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걸어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지라 이게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딱 떡하고 물을 두 번 먹었는데 그 두 번 먹은 것 가지고 그 힘을 의지해서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떡이 도대체 무슨 떡이기에 여러분 한번 먹어보고 싶지 않아요? 이런 떡이 있으면 무슨 떡이기에 딱 두 번 먹었는데 그것 먹고서 40일을 걸어가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이런 떡 있으면요 한 달에 딱 한 덩이씩만 먹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여자들 밥할 일도 없어요. 딱 한 달에 한 덩이씩만 먹으면 한 달 동안 그냥 힘이 나. 한 달 동안 계속 힘이 나. 한 달 동안 다른 거 안 먹어도 꼬딱 없어요. 굉장한 떡입니다 이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들어주신 떡이겠죠. 그런데 그 호렙산에 가서 굴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아직도 사명이 있다. 너에게 아직도 할 일이 있어.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엘리야가 다시금 힘을 얻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엄청난 일을 합니다. 사람이요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할 때 쉽게 병이 들고 쉽게 늙어버리고 쉽게 죽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이 있을 때는 그런 대로 건강하게 잘 사다가 일이 없어지고 나니까 금방 죽어버려. 금방 병들어. 우리 시골에 면장이 있었는데요. 자기 늙으신 아버지가 늘 마당을 이렇게 비로 쓸어요. 아침마다. 그러면 아들은 뒷짐지고 그 옆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잘하는 거요? 잘못하는 거요? 에? 잘하는 거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말이 많아. 잘 모르고. 늙은 아버지가 마당을 쓸고 있는데 젊은 아들이 에? 면장이 그냥 뒷짐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잘하는 거요. 하도 동네 사람들이 말들을 했으니까 빗자루를 뺏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아들이 쓸었어요. 얼마 못 살고 죽었어요 아버지. 이런 일은요 우리 동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을 할 때는 사람이요 자기에게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요 몸에서 힘이 납니다. 건강하고 마음에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고. 근데 할 일이 더 이상 없다 그러면요 그냥 몸에 쉽게 병이 옵니다. 그리고 쉽게 죽습니다. 사람이 그냥 금방 쇠약해지고
힘이 빠져버리는 거죠. 이 원리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충들어져 가지고 그냥 죽기를 원하여서 나 이제 죽여달라고 나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그리고 더 이상 해봐야 뭐 소용도 없고 백성들이고 왕이고 뭐 왕이고 뭐 불 떨어져 봐야 뭐 비 쏟아져 봐야 뭐 다 소용없고 나 이제 죽여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 할 일이 있어 사명이 있어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우리의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함께 하셔서 사명을 주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을 엘리야가 합니다. 그 뒤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할 사람이 왜 죽어? 그때 로뎀나무 그늘에서 죽었다면 그 많은 일을 누가 하게? 이렇게 열심히 있는 엘리야 자기 스스로도 열심히 특심하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열심히 특심. 열심은요 엘리야 따라갈 사람 없어요. 열심히 특심하여. 엘리야는요 아까 19장 3절에서 그 형편을 보고 도망을 갔다고 그랬는데 형편을 보고 도망갈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때 기도를 했어야 됩니다. 그때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해답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죽게 하셨겠습니까? 모세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에게 실망할 때 많았죠. 애굽의 그 모든 보화를 다 헌시작처럼 버리고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일컫는 받는 것도 다 버리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고난받는 길을 택하여서 지도자가 된 것인데 세상에 그거 뭐 알아주지는 못할 망정 뭐 조금만 뭐가 불편하고 힘들면 모세 때려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이러잖아요. 그냥 속을 상하게 하고 하여튼 염장을 질러 그냥 그러니까 하도 그냥 속색이니까 한 번은 모세가 내가 이 백성 낳았습니까? 길렀습니까? 왜 이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됩니까? 차라리 나 죽여서 이런 꼴 안 보게 해 주시옵소서. 모세도 그래요. 모세도 그런 기도 했습니다. 모세도 그런 기도 했어요. 민수기 11장에서. 근데 그래도 모세는 그때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을 아뢰면서 간구를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해답을 주십니다. 친히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모세는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하고 끝났습니다. 40년을 사명 감당했습니다. 우리도요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지요. 너는 날 많지요. 그리고 우리는 남에게 실망 안 줄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에게 실망 주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남에게 실망하는 만큼 나도 남에게 실망을 주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한 사람이 어디 가세요? 허물과 실수가 있는데 이 세상을 보면은요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실망했다는 둥 그래가지고 돌아서서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하는데도 하물며 잘못하는데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는데 어찌 실망 안 하겠습니까? 근데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과 회의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붙잡으면 새 힘을 받습니다.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서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엘리야처럼 사람을 바라보다가 실망과 회의에 빠지고 죽음을 구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게 주시고 새 힘을 얻고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할 일을 깨달아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사명을 깨닫게 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